왜냐하면 어차피 전면전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어요. 아니, 목사가, 응? 저들이 그렇게 해서 나라 팔아먹을 쓰겠냐고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겨야죠. 근데 또 여기에 댓글 보니까, 내 댓글이라고 해봐,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에, 뭐, 자유시장 경제, 뭐, 경제, 그거 내놨대. 나보다 무식하대. 응? 나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무식한 인간들아. 원래 공산이 어디서 나왔냐면,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이 방적기계 다 수공을 했거든요. 기계화 됐어. 기계화되다 보니까 해고된 거예요. 공장 주임장에서는 인건비보다 기계가 좋잖아요. 지금도 그런 시대 바꾸지야 자꾸. 4차 산업이 오고 막 그러잖아요. 노동자들이 해고되니까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 산업혁명에서 발전해서 기계화된 게 좋은데 다 직장 잃었어요. 많은 사람 잃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자본가 개입과 노동자 개입이 경쟁이 뜬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지금도 지금 노사 분기가 그거거든요. 노동자 빨간 띠 들고 으쌰으쌰 싸우잖아요. 그래서 노동 3법이 나오고 해고 못 시키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자 개입 자본가가 나오게 된 거예요. 문제는 거기서부터예요. 그때 생각할 때 자본주의로 가니까 안 되겠구나. 피해가 있구나. 노동자 중심으로 자기 갖고 공산 공동생산국 나눠 먹자. 우리는 자본주의는 생산의 중심이고 그게 분배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생산해야 분배가 될 것이죠. 소득 주도시 성장하자고 시간당 만원. 아니, 생산해야 되는데 생산은 양 한계인데 분배에다만 계속 하니까 이 정부가 망한 거예요. 생산을 중시해야 될거 아니에요. 생산 잘할 수 있도록 기업을 살려줘야 되는데 기업의 세금을 뻥 다 빼다고 나눠주니까 세금 때문에 못 해먹겠어. 그러니까 기업이 도산하니까 이거 다 도망가. 이 멍청한 문재인, 이 미련한 인간들아. 경제를 몰라. 아니, 생산을 해야 나눠주는데 생산 자들한테 세금 많이 때리니까. 트럼프가 제일 좋은 것이 그 나라 세금 깎아줘요, 기업들이.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이 다 가버려, 그쪽. 그러니까 살만하죠. 아니, 생산을 잘해줘야지. 근데 분배에다만 초점 맞춘 게이 나라 망하잖아요. 기업들 다 도망가잖아요. 삼성까지도 다 죽이러 난리잖아요. 그 공산주의는 원래 그러는 건데, 뭐라고? 내가 무식해? 댓글 나보다 무식하다고 했더라고. 아, 그럼 이재명이 그 선거 공약을 믿어? 다 가짜 되냐? 공산, 원래 공산주의는요, 속인 거예요, 그들의 전법이. 선거 공약 믿냐고, 이재명 찍냐고. 나보다 무식했다고 하더라고, 댓글에가. 찾아왔으면 쓰겠어.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아. 그러니까, 그걸 속아? 공산주의예요, 그들은. 지금 본 말이잖아요. 경제 폭망했잖아요. 이 좋은 나라를. 5년 동안 다 그렇게 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서 어쩌겠다고? 여러분이요, 이 나라 살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나 전사로 싸울 거예요, 이제부터. 뛰어나갈 거예요. 지금 이봉기 TV, 김문수, 신의 한 수, 나좀 불러주세요. 나가려니까. 전 세계 띄울 거예요. 나는 공산주의 싸울 거예요. 할렐루야.